이제 429페이지에 한번 이제 교재만 한번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신타 약점.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특히 이제 뭐 효과 위주로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안 써져 있으니까 한번 이제 자, 네 번째 명신당 약정의 효력. 자, 위쪽에 이제 뭐 종종이나 그다음에 부부 사이 거기도 이제 탈세 탈법 목적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뭐 상호 명신당 이런 것들은 서로 등기하니까 괜찮습니다. 자, 무조건 그냥 명의만 맡기면 문제가 된다 그러진 않습니다. 자, 먼저 아래쪽에 430페이지에 대한 이자가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 그리고 신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신당 약정지만 무효가 되겠죠. 그죠? 탈세나 탈법이니까 보호 안 해줄 거야 그럴 겁니다. 그리고 등기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제3자 저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아치웠다 하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수탁자가 팔아치면 횡령죄가 있다 없다. 횡령죄 그죠? 있다. 여기는 횡령죄 5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와라. 제3자한테 안 팔았을 때 딱 요 정도에서만 있으면 신탁자 보고 찾아오래요. 그럼 어떡하라고? 네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진정명의 회복.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통해서 찾아와야 된다. 그럼 저기 실권리자 신탁자 아래다가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아래다가는 횡령죄. 그리고 제3자 써놓으면 여기 이제 안 보이는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 아주 제3자 눈물나. 명신탁에서는 유효. 적극가담 빼놓고는 거기는 무조건 유효.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그렇죠. 횡령죄 성립하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자가인데 아니 지금 이자간 보고 있는데 예, 이자간 이자간은 횡령죄가 성립한다. 지금 제일 아래에 430페이지 거기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먼저 이제 삼자간. 자, 삼자간의 명신탁에서 매도인 그리고 이제 매수인 쪽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유효. 그러니까 찾아오는 건 괜찮습니다. 매매까지는 문제 안 삼았습니다. 근데 왜 사서 저 신탁자가 사서 왜 빼돌리냐.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바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3자 간에 저 첫 번째를 바로 2번은 중간 생략형 명신탁 그럽니다. 명신탁 무효고. 자, 그 다음 이제 팔아치웠습니다. 자, 지금 수탁자가 팔아치웠을 건데 판례를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사다가 맡겨놨으니까. 근데 지금은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윗그림에다가도 수탁자, 아래다가는 횡령죄, 여긴 X 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횡령죄가 성립했었습니다. 자, 등기 무효고요. 자, 그러면 등기가 무효면 지금 누구한테 소유권이 계속 있나요? 매도인. 그러면 신탁자 보고 찾아와라 하고 합니다.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찾아오는 것도 안 되고, 찾아올 때는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여기는 매도인 대위. 자, 그러면 저기 실권리자 신탁자 거기 옆에다가 매수인 옆에다가는 매도인 대위. 아까 우리 실판처럼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자는 똑같네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고. 그 다음 적극가담은 무효고. 이제 그거 이제 아래다가는 설명을 해놨고. 그죠. 저렇게 판례가 저때 바뀌었습니다. 2015도. 여기에 이제 판례를 저렇게 바꾸면서 올해는 성립한다고 했다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탁자 앞으로 등기된 적이 없으니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탁자 더 골탕 먹이게 생겼네. 맞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여기 계약은 둘이 얼마나 친하면 돈 주고 계입니다. 뭐 자금 조달 이런 소리 나오면은 요 동그라미 세 번째 계약형 명신따 위임. 위임형 명신따. 여긴 이렇게 자금주가 신탁자가 자금을 주고 계입니다. 돈 주고. 그러니까 매도인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으니까 저기다 매도인 대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조건이 있습니다. 저 등기가 유효이려면 매도인이 어찌 해야 된다고요? 모른다. 그 매도인 아래다가 선이라고 꼭 써놔야 됩니다. 선이라는 조건에서 유효지. 만약에 매도인 이미 알았대요. 그러면 거기 무효입니다. 유효. 여기는 거래 안전 때문에 넘어가야 돼. 그럼 소유권 지금 누가 가지고 있나? 수탁자입니다. 그럼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와야 되나? 돈만 찾아와야 됩니다. 저거 팔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팔면 내가 아까 자금 조달해줬잖아. 자금 지원. 2억 자금 지원했으니까 팔면 그때 부당이득.
그럼 여기 이제 자금주 옆에다가 내 돈 내놔. 그게 이제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자, 완전 방법 다르죠. 이자가는 진정명의회복. 그러니까 저 진정명의회복이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거기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3자간에 자 먼저 동그라미 2번 여기 3자간에서는 등경 그리고 중간생략경 찾아와라 매도인 대위입니다. 매도인 쪽에 계속 소유권이 있으니까 매도인 대위로 그 다음 이제 자 계약형은 돈 주고 내 돈 내놔. 그게 뭐라고요? 부당이득 기억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횡령죄 하여튼 2자간만 성립하고 3자간은 성립하지 않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아까 이제 가로 2번에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 그쪽에는 하여튼 여기는 탈세탈법 목적이 없으면 거기는 명신탁이 아니다. 괜히 그냥 명신탁 그냥 못하겠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능해요. 그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장기 미등기자 왜 안 찾아와? 과징금 얼마라고요? 30% 범위 안에서 바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거기도 이제 금액하고 기간하고 50, 15 해가지고 각각 15, 3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의를 안 찾아오면 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과징금인데 이제 과징금 아까 30% 내에서 과징금 그리고 이제 2번에 이행강제금 근데 이행강제금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10% 또 두 번째 또 이행강제금 계속 실명등기 안 하면 거기는 20% 이제 두 번째는 20% 이렇게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기업번에 나오죠. 첫 번째니까 10% 근데 이행 강제금 얻음하고 또 오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20%. 딱 요 20%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지 않아요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벌칙 저 5년 적을 3억이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5년에 2억. 그다음에 괜히 정말 받아주면 문제가 됩니다. 얼마? 3년이하의 징역에다가 1억 원이하의 벌금. 그리고 거기도 이제 우리 팔 여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아주 잘 내놨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요것도 기출 문제.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서 계약형이다, 등경이다. 저 근데 계약형이라고 이미 알려줘 버렸습니다. 보통 안 알려줍니다. 자 먼저 자 1번 볼까요? 갑과 그리고 친구 을은 을을 명신탁자로 그럼 이제 갑이 바로 신탁자인가 봐요. 저기다 신탁자 써놓으면 더 편합니다. 그리고 계약 명신탁을 약정을 할 거면 돈 줬구나 그입니다. 둘이 엄청 친하니까 친구한테 돈 주고 을한테 네가 사라 그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을은 2017년 10월 17일 병소유의 X토지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매도인 쪽이 병소유인 거 보니까 매도인 병이래요. 토지를 매수로 해서 그리고 을이 수탁자였습니다. 수탁자 명으로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중에서 이제 우리 공사 법령에서 이제 개업공사가 바로 이 법을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거래요. 박스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본 볼까요? 갑하고 을 지금 갑하고 을이면 명신당 약정인데 위약정은 그럼 효력이 있습니까? 무효이다. 그렇죠? 맞았죠? 자 그러면 기업번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럼 기업번 없는 2번, 4번은 벌써 틀렸나 봐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님번 볼까요? 갑과 그리고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잘 보실게요. 그 약정을 그랬습니다. 그 약정. 자 이것도 좀 치사했습니다. 그 약정은 유효이다. 근데 유효 맞을까요? 아니요. 지금 갑과 을 그랬잖아요. 갑과 을. 그럼 둘은 명신탁 약정입니다. 그 명신탁 약정이 병이 알지 못했다고 그 약정이 유효래요. 이게 말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아니요. 명신탁 약정인데 어떻게 유효입니까? 알건 모르건 그 명신탁 약정은 보호를 안 해줘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3자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갑하고 을의 위약정이 명신탁 약정인데 병이 그걸 몰랐다고 그 약정이 유효래요.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무효. 명신탁 약정이니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볼까요? 갑하고 을의 위약정을 명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그럼 이제 선인가 봐. 근데 갑은 그럼 이제 신탁자입니다.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대 못한대요? 아니죠, 그입니다. 수익권 누가 취득합니까? 수탁자가, 그입니다. 지금 갑은 신탁자입니다. 수익권 취득한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도와주네. 명의신탁을. 지금 갑은 신탁자라고요? 아주 제일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1번을 볼까요? 갑과, 그리고 을의 위약정을, 그럼 명신탁 약정을 병이 안경입니다. 그럼 악인가 봐. 적극가담 얘기 안 했습니다. 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을로부터, 을이면 이제 수탁자입니다. X토지를 매수해서 등기한 정은 이제 3자가 되겠죠.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대요. 못한다 아니면 뭐 한다? 소유권 취득
한다. 게임이다. 저기 민법하고 완전 다릅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그냥 유효니까. 그러면은, 정도, 소유권은 뭐 한다? 취득한다. 취득한다가 맞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바로 기출문제 나왔는데, 기업번 딱 하나밖에 안 맞았습니다. 자, 나머지 정말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니은번이 아주 애매했을 겁니다. 니은번 명신당 약정이 병이 알지 못했다고 그 약정이 유효라고요? 명신당 약정이 유효인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무효.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우리 법령에서 나왔는데, 민법보다도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 정도가 바로 기출문제였었다. 자,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주택임대차. 자, 주택임대차는 뭐 당연히 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오케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쭉 뭐 적용 범위 의의 쭉 한번 뭐 민법 봤으니까요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대항력. 대항력은 두 가지입니다. 전입 신고하고 거주. 근데 꼭 그 당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필이면 오늘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같이 들어오냐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 갖춰도 대항력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꼭 마치는 언제라고요? 다음 날. 오늘 이사 들어와도 다음 날. 아주 귀창 떨어져라 다음 날. 그랬습니다. 자, 435페이지 보시가 다음 날 얘기를 했는데도 다음 날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음 날 0시부터 날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해. 자, 정말 근저당하고 같이 들어오면 근저당한테 밀린다. 빗자루가 되다 보니까 말수 기준 원리한테 쓸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진공청소기 빨려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흔적 없이 나가줍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살고 있었다. 가족도 간접점에 해당되고 세대합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족도 점유로서 보가 된다 된다 된다. 가족을 남겨놓고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등기 안 해주니까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처럼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그럼 단독이죠. 동원수가 꼭 필요한가 다세대하고 달러 그런 거 아주 시험 문제 자주 낸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단독주택이니까 그냥 집업만 갖고도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다세대 연립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그러면 집은 왜 꼭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원수. 동이나 호수가지고 여러 사람 집이다 보니까 동호수까지도 예, 정확하게 기재해야. 왜냐하면 지하층이 애매하면 완전히 다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계약서 쓰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호인데 아 이제 101호인데 201호라고 현관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층을 바로 잘못해서 이제 나중에 잘못 기재해서 전입신고했을 때에는 대항력 없다. 열집주택 시험 문제 이미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전속기간 보실까요? 전속기간 최소한 몇 년 정도는 바로 살게 해줘야지. 그죠? 2년. 그래서 2년 미만이면은 그러니까 2년 미만으로 정했다. 1년으로 정했다. 얼마로 본다고요? 2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계약서 1년 써도 몇 년은 보장해주겠다. 2년은 보장해주겠다. 근데 반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2년 정해놓고 1년 만에 나가겠다. 그건 계약 위반이지 그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년 정해놓고 1년은 되겠지만 2년 정해놓고 1년이 어떻게 되냐고. 그건 계약 위반이라고 됐다고 하고 중개보수 모두 물어주고 싹싹 빌어서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재 자 가로 2번 보실까요?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아무 소리가 서로 없다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 법은 불안정한 거 딱 질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으로 갱신된 거요? 라고 법으로 갱신된다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다? 법정 갱신. 그리고 뭐 자동 연장, 자동 갱신, 우리 법률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갖고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요 소리 합니다. 주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고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아예 2년으로 연장이 된다. 근데 동그라미 2번처럼 차임을 연체라고 했다는 겁니다. 주택은 몇 번? 두 번. 상가는 몇 번? 세 번. 연체되면 묵시적 갱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왜 보호를 하겠냐고 합니다. 계속 월세 밀리면서 괴롭히는데. 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지불 회도 연체 횟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속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아주 꼼꼼하게 물어봤습니다. 꼭 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법에 나와 있는 것도 나와 있고, 뭐 아까 보셨던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그 다음에 농지임대차, 그리고 주택이나 상가 그러면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조금 정리가 되면 우리도 한번 볼 거예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와보실까요? 차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괜히 또 계약기간 중에는 올릴 수 없다?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올릴 수 있어요. 딱 1년만 지나면 몇 퍼센트는 부담 안 되니까 몇 퍼센트는 올려줘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 계획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증액.
약정한 차임이 얼마? 20분의 1이 5%입니다.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올릴 수 있는데 여기 나오죠. 자, 먼저 임대차 계약 기간 1년도 안 돼갖고 그건 아니고 1년 넘어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한 3년이면 2년 후에 다시 또 된다고 합니다. 1년 이내는 회수할 수가 여기 이제 하지 못하는데 그럼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년 써놓고도 1년만 경과하면 5%. 그리고 이제 기간이 다 끝나갈 때는 시세 제한 없이 오를 수가 있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올, 세 번째는 이제 올 차임으로 바꿀 때입니다. 보증금 빼주고 나서 안 빼줘도 되는데 바꿀 때. 그러면 쭉 아래 보실까요? 연, 이제 이라리바는 이제 거기 연 10%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번. 자, 기준금리 지금 현재 1.75%입니다. 근데 더한. 1.75에다가 3.5를 더하면 5.25가 나옵니다. 자, 좀 더 이제 편집을 나올 건데 5.25를 곱하면 3천만 원에다가 2천만 원에다가 곱하면 3천만 원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꾸는 금액이 나옵니다. 많이 바꾸지 말아라. 고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437페이지가 이제 확정일자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무슨 변제 효력이 있대요? 우선 변제. 근데 여기서 우선 변제는 선순위한테는 꼼짝 못하고요. 누구한테? 후순위에게만 우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어디서 받느냐? 주민센터에서만. 뭐 공정위 사무소에서만 이렇게 자꾸 나오네요. 아니요. 주민센터. 공정위 사무소 등기소도 가능해요. 자, 주민센터는 관할이 있습니다. 자, 사는 곳이지 아무데나 가가지고 확정일자 받겠다. 한정치산자 그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소는 아무데나 가능하대요. 서울에서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세종시에도.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만.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뭐 그냥 2번, 3번 쭉 한번 봐도 될 것 같고요. 확정일자 어디서 받느냐. 자, 이런 것들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지. 아주 복잡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원수가 빠져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 금액만 문제가 안 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 이제 438페이지가 이제 임차권. 자, 어두가도 못하는 사람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기간이 다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내준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이사를 못 가잖아요. 그리고 보증금 내줄 줄 알고 옆에다가 B집을 또 계약서를 써놨다는 겁니다. 그럼 뭐 A집을 뭐 못 떠나니까 오도가도 못한다. 그럼 A집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으면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해놓으면 거기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전출해서 B집에다가 전입신고 그럼 두 집이 다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오도가도 못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들어간 사람한테도 소액을 계속 보호를 해줄 거냐고 합니다. 등기 받잖아.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계속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건 이제 효력에서 동그라미 2번 아주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또 비니까 또 누가 들어가잖아요. 갑이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을이 들어온대. 근데 금액이 적어요. 또 소액이에요. 그랬을 때도 최우선 변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이제 일정액의 소액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 여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우선 변제는 되는데 기다려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도 갑이 받고 우선 변제도 갑이 받고 우리는 기다리면 돈 없고 돈 없으면 이제 우리 쳐들어갈 겁니다. 네가 설명 안 했잖아.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청구할 수 없다고 간단히 나왔는데 아니요. 임대인이 돈 안 내줘서 이행지체 빠졌으니까 임대인한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돈 2, 3만 원 가깝게 나옵니다. 거주용 달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39 이제 소액보증금 금액이 아주 적으면 그리고 좀 가로 2번에서 소액보증금의 범위 서울은 지금 얼마라고요? 1억 1000. 그 금액 잘 보셔야 됩니다. 1억 1000. 그리고 2018년 이제 9월 그 다음에 18일 요 정도가 바로 이제 여기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요 정전에는 1억. 3,400이었다가 1억 1000으로 늘어났습니다. 3,700. 그리고 자, 2번에서는 그냥 과민 억제권역만 들어갔는데 우세종시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공무원들이 힘쓰신 거 보입니다. 세종시는 원래 대전 옆에 있었다가 원래는 기타 지역에 있었다가 대전 옆으로 세 번째 오더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늘어날 때는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도 용인하고 화성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겁니다. 세종시 얼마니, 용인 얼마니, 화성은 얼마니, 요 세 개죠. 괌의역제권역에다가 세 개 지역까지 갑자기 보너스로 더 오면서 1억이고 3,400이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대전은 좀 썰었다 그입니다. 원래 세종시와 같이 있었다가 대전은 거대로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시 다섯 군데, 그다음에 안산, 그리고 경기도 김포,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 여기서 이제 원래 자 세 개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용인이 하나 빠지면서 위로 올라갔고 파주가. 파주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파주. 꽃축제 가면 고양시 뒤쪽에 파주가 있어요. 파주가 많이 커지니까 막 운정지구 외에 다른 지구로 막 커지니까 파주가 그래요. 막 또 통일된다고 부동산 가격이 아주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파주라고 하셔야 됩니다. 6천에 2천인 지역이 파주가 잘 기억이 안 날 거라는 겁니다. 고놈이 새로 들어왔어요. 자, 지금 새로 들어오고 막 달라지고 이런 것도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은 얼마고요? 5천. 우리가 설명하면서 지역이 얼마인데 얼마인지 모르면 대건 이익입니다. 1,700만 원까지 된다. 요 금액을 한번 꼭 써보셔야 됩니다. 서울. 그 다음에 괌역제권역 말고 세계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인이 위로 올라가더니 용인 대신에 누가 들어왔대? 뭐 광파 그러면 되겠네. 파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제일 적어 5천만 원에 1,700이다. 요금에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소액임차는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 안에서만 최우선 변제인지 다 해줄 수 없어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어차피 뭐 민법에서 다 봤는 데입니다. 그리고 자 박스에다가 금액 자 정리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주택임대차위원회 뭐 이런 건 이제 거의 딱 한 번 정도 지문 정도에 나와봤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으니까 주택임대차위원회 뭐 최우선 변제라든지 아니면 법률규정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온 위원회가 바로 여기는 주택임대차위원회 뭐 몇 명이네 어딨네 이런 것들은 안 봐도 될 정도니까 조금만 참고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아홉 번째가 주택임대차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 자 분쟁을 이제 그런 소리니까 거기도 자 정리만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구조공단 지부에다가 바로 둔다. 여기도 반드시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아직은 뭐 거의 내본 적은 없지만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5명 이상에서 30명 이하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봐도 될 정도니까 일단 위원회 이렇게 두 개 정도 있다는 것만 참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445페이지에서 임차권. 임차인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법률혼자 말고 사실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있지 않는 바로 이촌인의 친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1억을 어떻게 승계할 거냐? 반반. 그래서 반반해서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아, 거기 나와 있죠. 여긴 거의 내본 적은 없고 이렇게 상속권자 없이 사망을 했을 때 그리고 사실혼자가 살고 있었을 때 그러면 이촌인의 형제 자매하고 바로 이촌인 형제 자매입니다. 바로 공동으로 승계한다. 그럼 사실혼자 5천, 형제 자매 5천 이런 식으로 공동 승계. 동그라미 2번 나오죠. 저기 이제 공동으로 승계. 세 번째 줄 앞쪽에 있네요. 공동으로 승계한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이제 자 2번에 있는 이 문제도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기출 문제인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서 이제 자 갑은 2017년 이제 바로 1월 28일 그리고 자기 소유의 X 주택을 자 28일 때 문제 2년간 그다음에 을한 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공사가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인데 설명에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아마 이 문제가 아주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그리고 뭐 작년도보다도 요 문제가 더 괜찮았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을은, 그럼 이제 임차인이겠네요. 을은. 그리고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근데 받을 수가 없다. 공증인 사무소 안 됩니까? 돼요. 등기소도 되고 주민센터도 딱 세 군데입니다. 공증인 사무소도 된다. 한 1,000원 정도라서 약간 비용이 좀 비싸도 공증인 사무소 돼요. 게입니다.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꼭 주민센터만 가서 받아야 되니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자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우리가 전부 일부 이렇잖아요.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근데 일부는 적용이 저렇게 안 되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일부도 적용된다. 그거 뭐 편을 썼습니다.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아무 소리 없이 1개월 전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갑은 누굴까요. 갑은 저기 주인 갑은 언제든지 을한테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갑이 주인인데.
갑이 언제든지 그걸한테 임차인 보고 나가라 라고 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입니다. 반대로 해야죠, 그입니다. 나가고 씁니다는 임차인이 그입니다. 갑은 너는 2년이야, 그입니다. 요것도 먹습니다. 나가, 그러면 아주 2년 전연하고 2년 깔고 삽니다.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말이 안 되고요. 상가는 1년이고 주택은 2년으로 연장되는데, 그리고 4번, 이때만 딱 저렇게 분쟁조정위원회 나왔었습니다. 뭐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은, 자, 갑은 바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없으면 왜 둔대요? 게입니다. 당연히 뭐 줄 수 있죠. 이건 너무 쉬웠었고요. 그리고, 자, 5번 해보실까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자, 약정한 차임 등이 과도하게 적정하지 않았을 때, 오래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 중, 우리는 세입자죠. 자,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했어도 감액, 자, 이거 아주 이상하다고 봤을 겁니다. 자, 여기 감액입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은 5%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증액이 이제 5%를 넘을 수가 없고요. 감액은 5%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액은 제한은 없습니다. 자, 임차인 좋은 거니까 감액은 얼마든지 5%를 넘어서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아주 좀 어렵기도 했었는데, 나머지 질문은 평범했고, 5번. 자, 5번이 바로 정답. 연원이 바로 28회 때 나왔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가 쪽을 볼까요? 상가도 이제 주택하고 좀 차이점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가도 저기 민법에서 보고 왔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영업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하는 무슨 종중 그리고 문중 그리고 무슨 종친회 이런 것들은 아예 인정이 안 됩니다. 뭐 동창회 사무소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여기도 이제 약간 문제가 될 정도로 적용이 아예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교육 사찰 이런 것도 적용 안 되고 영업을 안 하니까 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447페이지에서 이제 4번에 적용 금액, 요 적용 금액도 이제 자세히 지금 올려놓고도 작년도는 시험 문제 안 냈었습니다. 그냥 서울은 얼마라고요? 6억 1000. 정말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4억에서 5억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6억 1000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역적권역, 그리고 여기 이제 부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에서 무슨 용인하고 화성, 우리 세종시 거기 아닙니다. 그건 주택이고 상가에서는 부산입니다. 제2의 서울이라고 하더니 부산이 두 번째로 올라왔네 얘기입니다. 과밀하고 부산, 여기는 16군데입니다. 그러면 얼마? 5억, 5억입니다. 1억 1000만 원씩 빼세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을 빼면은 네 군데 광역시하고 세종시하고 파주하고, 그 다음에 화성이나 안산. 자, 기존에 이제 지역 그대로죠. 안산이나 용인이나 김포, 화성. 그 다음에 광주, 경기도 광주시계입니다. 자, 해서 이제 얼마다? 3억 9천 개입니다. 정말 1억 1천만 원씩 빼가면은 맞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꼭 그 밖의 지역은, 기타 지역은 조금 더 뺍니다. 1억 2천. 도저히 안 되겠다. 3구 27 그러면 되겠죠. 3억 9천이고 2억 7천이니까 3구 27, 2억 7천. 그래서 이제 요 4개 지역, 요 4개 지역도 금액이 얼마고 어디 지역 얼마게 갑자기 무슨 경기도 광주나 여기서 화성이나 아니면 평택은 그 밖의 지역인데 막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얼마게요? 요거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사무소 들 수가 있으니까 금액을 알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택도 미등기 전매 적용되고요. 일시사용은 적용 없다. 보호해줄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럼 이제 여긴 최단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 기간은 정함이 없다. 6개월만 영업하려고 했는데 잘 된다. 1년 주장은 된다.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나머지. 그리고 자, 가로 2번 이제 갱신합시다. 갑자기 이제 얼마로 늘어났다? 10년으로 늘어났다 그럽니다.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5년이었다가 작년에도 그건 안 내봤습니다. 너무 그냥 급하게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계약갱신 요구인데, 그리고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여기는 임차인이, 자, 임차인이 바로 임대인 보고 바로 갱신 요구, 저 영업을 더 할래요,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래는 이 8가지 경우는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정말 많이 냈었습니다. 나 먼저, 자, 임차인 몇 개 차임을 연체했다고요? 3기. 요걸 2기 이렇게 많이 냈습니다. 2기는 주택, 상가는 몇 기라고요? 3기. 자, 10년이면 한 번 정도 기회 더 줘야지. 그래서 3기이다. 연소가 아니고 지불을 했어도 연체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밖에 거짓 그 밖에 불정한 방법으로 막 임차를 합니다. 서로 합의 봤습니다. 공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전부나 일부를 뭐 했을 때 전대했을 때 막 무단 양도 전대기입니다. 그리고 자 다섯 번째는 파손을 합니다. 파손 아주 고의나 그냥 과실이 아닙니다.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 그다음에 며칠 돼서 일부도 들어가고요. 며칠 돼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자, 뭔지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일곱 번째 때문에 이제 많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재건축 들어갔는데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재건축 들어가면은 근데 여기도 재건축 들어갈 때 전부는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자 조금만 뭐 2, 3층만 그러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럼 한 5층이면 4, 5층을 다 이 정도가 돼야 되지 1, 2층만 그러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세 번째 계약갱신 요구가 이제 얼마로 늘어났다고요? 자 올해 시험에도 5년 막 이럴 겁니다. 5년이 아니라 더블로 늘어났어. 얼마라고요? 10년. 그 10년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 5년 X 바로 작년부터 10년으로 이제 늘어났다. 기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10년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여기도 기간 끝나가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몇 년으로 본다고요? 1년. 주택은 몇 년이고? 2년이고. 최단 기간으로 다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여기는 1년.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면 1년이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10년이고 게입니다. 내용이 아예 다릅니다.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만 또 나갈 수도 있다. 자, 임차인은 아주 신났습니다. 그만한 상가가 없으면 1년을 영업을 하고 근데 옆에 보니까 더 싼 상가가 나왔다. 그럼 나가겠다. 3개월 후에도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인은 돈 마련해야 돼. 대출이라도 받게 보증금 마련할 시간 좀 달라. 3개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가 여기도 효력은 꼭 당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언제라고요? 다음날. 꼭 다음날 0시로부터 날짜가 바뀌어야 돼. 오늘 영업한다고 가게 사업자 등록 신청 해서도 다음날입니다. 꼭 다음날. 주택도 다음날. 상가도 다음날. 자,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이제 우선 변제는 자, 임대차 기업에다가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확정일자, 거기 일자가 나오잖아요. 우선 변제니까 선순위한테는 꼼짝 못하고 어디다가 후순위에게만 우선 변제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줄 서서 배당을 받지. 뭐 다 지키고 그건 최우선 변제입니다. 금액이 엄청 적어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말 여건 다 제끼고 가장 먼저입니다. 자살 방지가 안 주면은 뛰어내릴 거예요.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말아라 해서 주는 돈이 바로 여기는 최우선 변제 국세 제끼고 근저당이고 다른 전세권자 확정일자 다 제끼고 가장 먼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은 여기는 확정일자 받을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대학력만 갖추면 돼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금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얼마라고요? 월세단 곱하기 100까지 하는데 6,500에 얼마? 2,200. 자, 금액을 한번 꼭 한번 정말 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과미억제권역은 1,000만 원만 빼주세요. 꼭 1,000만 원 빼면 300을 뺐습니다. 5,500. 그리고 1,900. 그리고 광역시는 광 잡았다. 38광땡입니다. 3,800만 원이고 1,300이고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로 보시면 뒤에 안산, 그다음에 용인, 그리고 김포나 경기도, 강주. 그다음 이제 그 밖의 지역은 얼마다? 3천만 원에 1천만 원. 3천만 원에 1천만 원이다라고 기억을 꺼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금액만 잘 묶어 놨습니다. 일단 적용 범위에 6억 1천, 그다음에 5억 3억 9천에 2억 7천. 그리고 지금 최고선 변제금은 서울만. 근데 그렇게 꼭 지역이 좀 다릅니다. 서울은 6,500, 2,200.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여기다 부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저 부산은 적용 범위는 새로 달라지면서는 5억으로 올라갔는데 최고선 변제는 꼼짝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안산이나 용인, 김포, 경기도, 강주 3,800에 광역시는 광을 잡았다 4개 지역하고입니다. 1,300 나머지 지역은 3,000에 그리고 1,000만 원 경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상가에도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이것도 이제 뭐 최근에 들어와서 약간 언급을 하겠지만 그냥 분쟁 조정한다. 뭐 나머지도 크게 뭐 늘 건 없는데 한 문제 늘 건데 요거 자세히 늘까요? 안 늘 거니까 그냥 쭉 한번 참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쟁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뭐 처리기간 뭐 조정의 성립이나 오른쪽에 그 밖에 위에까지는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두가도 못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여기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차임을
차임을 증액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얼마다? 5%. 자, 주택도 이제 5%, 상가도 5%. 상가는 지금 계속 내려왔습니다. 아마 더 이상 안 내려갈 건데 12. 그리고 9%였다가 얼마? 5%로 내려왔다. 100분의 5. 동그라미 2번에 100분의 5. 저기 주택하고 완전히 똑같아졌습니다. 상가도 5%, 1년 지나면 주택도 5% 똑같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보증금 빼주고 안 빼줘도 되는데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 차임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많이 올려놓으면 안 되니까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는 나 먼저 일할 2푼이라고 하면 연 12%입니다. 그럼 3천이면 바로 30만원, 2천이면 20만원, 거기 딱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 아래, 제일 아래 보실까요? 기준금리 1.75%에다가, 그리고 4.5를 곱하. 자, 우리 푼점을 한번 이제 계산 금액이 나올 겁니다. 4.5를 곱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이면 아래액입니다. 위에보다는 아래가 더 낮은액입니다. 낮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3천만 원 빼주면 198,750원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 좀 이따 한번 볼 겁니다.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5번에 전대차, 뭐 전대차에도 이제 적용되는 게 좀 있고. 한번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줄에 자, 주택하고 상가의 약간 비교. 한번 비교되는 거 한번 잘 정리해. 저 최단기간 2년인데 주택은 여기다 먹는데 상가에는 손님이 있으니까 욕하면 안 되겠죠? 1년. 그리고 이제 자, 5%는 5% 똑같아졌네. 정말 주택하고 상가가 이제 같아졌어. 12에서 9로 오더니 9에서 다시 5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차임으로 바꾸는 거 저렇게 3.5를 더한. 그러니까 5.25가 될 거고. 곱하면 될 거고 1.75에다가 곱하기 4.5를 곱하고 나누기 다시 11을 하고 상당히 복잡해져. 자, 저 금액을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금액이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455페이지인데 상가권리금, 상가권리금도 3개월 전부터 그랬었다가 자, 가로 2번 조금 조심하실까요?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받고 나갈 수가 있다고요? 6개월. 원래는 3개월에다가 6개월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가로 2번. 그리고 끝나기 옆에 6개월에다가 동그라미 좀 자르시려면 3개월 X. 아직도 아마 안 바뀌었다고 3개월이라고 시험 문제가 오길 건데 아니다. 지금 6개월 전부터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그럼 주인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해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쭉 한번 봐주시고 옛날에 전통시장은 자, 권리금 여기 보험을 못 받았는데 그거는 좀 뺐다. 저기 나오죠. 전통시장만큼은 제외. 원래 보험 못 받았는데 제외돼서 지금은 보호를 받게 해놨다는 겁니다. 작년도부터 좀 달라졌다. 그런데 이제 막 대형 쇼핑몰 이런 데는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보호를 안 해줘도 괜찮아. 거기는 권리금 못 받고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 대형 쇼핑몰 이런 데 거기서 임차해서 영업하다가는 나올 때 권리금 못 받고 나와. 그입니다.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권리금. 만약에 방해했을 때는 가로 1번에서 3번에 나오죠. 저 3년 아마 민법에서 나왔을 겁니다. 얼마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안 나래요. 3년. 그런 것 같습니다. 권리금 손해 봤을 때는 3년 안에서 청구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 받아.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개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여기도 나가. 하여튼 10년이고 그리고 1년이고 아무 보호도 못 받습니다. 권리금 보호도 못 받고 나가게 됩니다. 잘한 거 없잖아. 이런 의미로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도 자 3번에도 자 상가 건물 아주 이제 여기도 정말 잘 나온 문제가 바로 이때 자 28일 때 문제가 딱 주택하고 상가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작년도에는 그렇게 이제 또 여기도 자 예전처럼 그냥 간단히 나왔고 자 먼저 자 3번 볼까요? 갑과 을은 2017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소재 갑 소유에 바로 X, 그럼 갑이 임대인가 봐 그입니다. X 건물에 관해서 바로 보증금 5억에다가 우리 차임이 500만 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것만 계산해도 벌써 10억이네. 지금도 10억은 적용이 안 되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을은 임차인 을은 X 건물을 인도받아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해서 이제 여기도 적용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게 막 나올 겁니다. 이 사안에서 바로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하고 관련된 설명인데 바로 근데 여기는 틀린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지금 틀린 것을 골라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자, 기업번에 보실까요? 자, 기업번. 자, 갑과 을이 임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근데 여기는 적용 범위 자체를 아예 벗어나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1년으로 본다는 최단기간도 적용이 될까 안 될까요? 적용이 이게 안 돼요. 그입니다.
자, 적용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뭐 대항력 그리고 권리금 보호 이런 것들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요 최단 기간은 금액을 넘어가면요. 아까 6억 천을 넘어가면 그 최단 기간 보호도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여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기업법은 적용 안 해줘요. 최단 기간을. 자, 금액이 10억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적용 안 해줘 입니다. 자, 기업법부터 벌써 틀렸습니다. 자, 니은번. 자, 그 후에는 좀 어렵지 않았고요.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근데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건 정확하죠, 입니다. 여기 이제 금액을 넘어가도 대항력은 그대로 보호해줍니다. 승계한 걸로 봐요. 요건 들어갑니다. 그럼 니은 번은 오르니까 들어가면 안 돼. 3번, 5번은 틀렸구만. 고설입니다. 그 다음 디귿번 보실까요? 이제 상간대 이익이라고 해놨네. 자, 을. 을에 차임 연체액 이익의 차임에게 달할 경우 갑은 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익인데, 상간대. 몇 기라고요? 3기. 그러니까 이건 뭐 틀렸다는 거 뻔히 알 겁니다. 자, 뒤급보면 틀렸어. 뭔 소리요? 상가는 상기구만, 주택은 이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가보나 주택보나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음 이제 1번, 을은 그럼 임차인, 사업자 등록 신청 후 그리고 X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자, 여기도 이제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여기 신청 후에 X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한, 네, 후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했던 정보다도 경매 절차에서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액이 이미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우선 변제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게입니다. 10억이나 됐잖아요. 그럼 확정일자 가지고 있어도 우선 변제 자체도 적용 안 됩니다. 최우선 변제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우선 변제 권리도 없다. 아예 보고 안 됩니다. 저건 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니은 틀렸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은번 하나만 저렇게 뭐 승계한다는 건 맞는데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아주 많이 어려웠습니다. 4번, 요놈이 답이었었다. 한번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뒤쪽에 이제 경매 공매는 아주 간단하니까 경매 한 문제. 근데 경매도 절차적인 부분에서만 거의 나오지 다른 쪽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강제 경매. 자, 강제 경매는 판결문을 받아서 그 집행권은 동그라미 2번 나옵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 게 바로 여기는 강제 경매. 집행할 권한이 아예 여기는 없으니까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할 권한을 얻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임의 경매는 저당권. 그리고 임차, 여기서 이제 저당권이라든지 아니면 근저당권이라든지 담보가등기, 그리고 전세권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미 채권자가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판결문 필요 없다고 해서 임의 경매 그럽니다. 그냥 경매가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 두 개가 있다. 뭐 저 정도도 아예 안 될 정도인데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 자, 뭐 소멸된다, 인수한다, 뭐 요 정도도 아주 간단합니다. 말소유주 기준 권리 아래에 있으면 소멸할 거고 위에 있으면 인수할 거고입니다.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위냐 아래냐, 야, 그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460일 여기서 이제 경매 참가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찰 공고. 자, 팔겠다고 법원에서 공고한다. 그리고 뭐 1번, 2번 쭉 나오는데 자, 특히 조심하실 게 이제 최저 매각 가격. 여기 이제 입찰 보증금이 됩니다. 최저로 매각하겠다는 가격, 그 금액을 정해놓습니다. 그 금액 이상 써라. 안 그러면 낙찰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저 최저 매각 가격 2억이면 2억이 입찰 보증금이 됩니다. 내가 2억 5천을 써도 2,500을 내는 게 아니라 2천만 원만 내면 돼. 그리고 뭐 매각 조건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하여튼 최저 매각 가격, 저게 좀 중요해. 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가로 2번에 이제 매각 방법, 뭐 여기도 뭐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자, 여기도 부르는 경우는 지금 안 하게 되는데 기일, 그리고 기간, 기간을 정해놓고 기일을 정해놓고 하는 게 바로 입찰 방법. 그 방법도 거의 안 물어보고요. 근데 요즘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자꾸 물어봅니다. 최고가 매수신고 말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써낸 사람을 차순위. 근데 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거냐고 말 거냐고 하겠냐고 입니다. 최고가 낙찰자가 나중에 보증금 안 내니까 그 후에 또 경매를 해야 되니까 차순위 신고를 해놓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순위 매수 신고 조건 충족돼야 됩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있으면 안 내줄 거예요. 그럽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 순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를 준비를 하고 이런 거 자세히는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경매가 시작됐다고 알리는 거 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보라고 공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집행과 가가지고 다 경매 물건 한번 봅시다. 뭐 가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매각 물건이 있어서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 가서 경매가 실시되면 매각일 때 보증금하고 입찰표 써서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낙찰자 결정을 해주는 게 바로 매각 허부,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매각 결정기를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여기서 가지고 와라. 작년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허가, 매각 거의 다 허가가 나고요. 그리고 나서 허가 나고 나면 돈 내, 잔금 내라고 1개월 정도 딱 정해줍니다. 돈 내면 돈 내자마자 수익권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등기 가져가야지라고 해서 취득세 등을 내고 자 이전. 등기를 다 이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 안 넘겨주면 인도명령 강제집행 이런 절차를 거쳐갑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거기서 그냥 순서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배당 순서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는데 참고만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수익권 이전 아까 취득세 등을 내면 일곱 번째 수익권 이전 아까 이제 박스 봤었던 거 그리고 인도명령 건물 안 넘겨주면 인도명령 신청해라 그리고 아래쪽에 무슨 용어 뭐 세매각 재매각 이런 거 거의 안 나올 정도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나중에 조금 더 볼 거고 게임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466페이지에 거기 뭐 개정 내용들은 이건 너무 오리전이라서 아예 시험 문제 자체가 안 됩니다. 2002년 거 그래서 뭐 요거는 다 반영해서 나와 있으니까 교재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매는 아예 문제감을 아예 치지를 않고 있는데 공매 자, 공매 종류에서 비업무용, 업무용이 아닌 은행이 갖고 있는 바로 공매 물건이 바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안전한데 나중에 자, 인수할 때 이제 안전하긴 하지만은 여기 인도명령이나 나중에 강제집행신청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안전해, 안전하다는 특징이 그리고 대신에 약간 비싸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게 바로 여기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특징을 예전에 조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압류 부동산이었습니다. 거의 안 물어볼 정도입니다. 유입 지금 이제 아예 안 할 정도고요. 고정자산 그다음에 압류 부동산 공매는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하는 게 바로 압류부동산 공매 보증금도 뭐 똑같아요. 그리고 낙찰자가 위험도 인수하는 것도 똑같아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경매하고 공매 뭐 차이점은 요즘 이제 아예 안 내다시피 할 정도니까 조금 참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는 약간 싸게 살 수 있는데 공매는 약간 오히려 비싸게 살 수가 있다. 인수비용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경매는 좀 약간 불안하고 위험한데 공매는 안전하더라.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보증금만 자꾸 물어보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문제는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매수 신청 대리가 이제 마지막에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다가 등록 그다음 교육을 누가 받는지 그런 것만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아래쪽에 그 범위도 자, 매수 신청 대리 범위도 자꾸 냅니다.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셔서 매수 신청 대리는 어떻게 안 돼요? 뭐를 안 돼요? 그 범위가 아닌 것은 아니면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입찰표 써서 내거나 보증금 내거나 찾아오거나 우선 매수하거나 그런 거요. 그러니까 매각길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자, 먼저 입찰 보증금 낸다는 소리를 입찰 보증, 입찰 신청 보증의 제공. 이거 입찰 보증금 10% 내는 것을 보증의 제공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돈 낸다더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표 써서 내는 거. A4 용지에 입찰표 누가 낙찰 볼 건지 그입니다. 그리고 차순위 매수신고를 맡긴 사람이 하려면 하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됩니다. 차순위 두 번째 됐을 때입니다. 나중에 잔금을 안 내면 최고가가 안 내면 내가 낼 거예요. 그러면 차순위가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증금을 이제 돌려달라는 건데 낙찰을 못 받았다.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 공유자는 우선 매수할 수 있는데 그걸 부탁하면 가서 하고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만 가능합니다. 보통 주택은 임차인이 매수 우선 매수 청구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고를 하거나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개. 근데 뭐 항고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인도면역 신청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매각 결정일 뭐 나중에 뭐 이재기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당일에 매각길 당일에 하는 거 이렇게 딱 일곱 개 요건 자꾸 냈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중개대상물하고 경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같다 이렇게만 딱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같아요.
이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경매는 가능하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470페이지에서 어디다가 등록하나. 지방법원, 지방법원에다가 등록을 하고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자, 먼저 가를 1번에서 지방법원의 장인데 여기다가 시군구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국토교통부라고 해도 안 되고 지방법원. 그 다음에 요건, 등록 요건 여기는 안 낼 정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신청 소리도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 한 번도 거의 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줄은 지방법원의 장, 그리고 수수료 아직 안 내봤지만 공인중개사는 2만 원을 내야 되고 우리 등록신청할 때도 저 비용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인은 3만 원. 그리고 법원으로 들어가니까 인지, 증지 말고 인지라고 합니다. 2만 원, 3만 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중에 여기는 14일입니다. 우리 7일이었는데 14일 만에 바로 등록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통지가 옵니다. 14일. 우리는 7일 만에 등록 통지 좀 상당히 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별 변경이나 등록증 교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도 등록 신청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서 갖고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저 꼭대기에 대한 처리기가 7일. 그리고 수수료가 좀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매하고 싶으면 요 서식을 지방법원의 장한테 내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결교사에 아예 안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가 신의성실 오른쪽에 제목 정도 하지 말라는 행위도 있습니다. 자, 금쟁이도 아주 간단하게 최근에 나왔는데 읽으면 그냥 답 나올 정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사무소 옮겼을 때 이전 신고에 다 여기도 열흘 이내에 신고에 다 적은 똑같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벽에다가 걸어놔라. 게시도 뭐 내본 적 거의 없고 근데 실무 교육은 가끔씩 시험 문제였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등록 신청 일자 그리고 여기다가 지방법원의 장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라고요? 법원 행정처장. 자,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면 법원 행정처장 한두 번은 꼭 내봤습니다. 꼭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은 아직 안 내봤는데 저기 중교법하고 다릅니다. 몇 시간이라고요? 그때 28이었습니다. 네, 32에서 44. 44는 거의 안 하긴 하는데 정말 여기는 44시간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하면 58에서 40. 토요일은 반 경일 오전에만 하고 밥 먹고 토요일까지 절대 안 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하게 되면 44시간까지도 할 수 있다. 아마 연장해서 막 다음 주까지도 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월요일부터 보통은 금요일까지 정도 하고 말게 됩니다. 이내니까 알아서 하면 돼. 고수입니다. 아니면 또 목요일까지만 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휴업이나 피업신고 해라. 그리고 보증설정 똑같습니다. 477페이지도 보증설정도 금액도 똑같습니다. 뭐 똑같아 해서 거의 내본 적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가로 세 번째 법인은 2억. 자, 분사무소는 1억. 정말 똑같잖아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1억. 부칙은 없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금액 정도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공제사업까지 아예 안 나올 정도고요. 규정이 있으니까 이제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 오히려 사건카드 확인설명서 보증기간은 거의 안 내보는데 먼저 대리 방식에서는 우리 개업공사가 직접 꼭 나가야 됩니다. 이건 대리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개업이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좀 하늘 둘쪽 나도 안 돼. 교육도 아예 안 받습니다. 대표자만 받아. 대표자만 법원에 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2번에서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하고 사건 카드는 몇 년이라고요? 5년. 5년. 이제 하나의 이제 사건이라고 해서 사건 카드가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써서 몇 년 동안 5년. 그리고 여기도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은 가끔씩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가치. 자, 디귿번에 여기 싸게 사니까 경제적 가치. 그리고 확인 설명서 몇 년 보존한다고요? 5년. 그리고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네, 영수증이 보존기간 없는데 영수증도 있다. 우리 영수증이 없었는데 게임다.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지도감독 아예 안 될 정도고요. 지도감독. 그 다음에 등록주소. 여긴 등록주소 아예 한 번도 거의 언급 안 해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제 484페이지에서 업무정지 기간은 2년 이하. 그걸 조금 언급해봤습니다. 여기는 2년입니다. 우리 중개업에서는 6개월 이하인데 여기는 2년 이하로 업무정지가 경매는 상당히 깁니다. 자, 6개월 여기는 2년 이하. 라고 기간이 좀 다르다. 그리고 또 1개월도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출입면에 표시하는 게 약간 독특하고요. 그 다음 이제 485페이지처럼 이렇게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하나가 딱 나와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뭐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 정지인데 저렇게 등록 취소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한 문제가 경매, 매수 신청을 해도 한 문제가 각각 꼭 매년 나옵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린트물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제 프린트물. 자, 요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이번에 이제 분묘기지거. 자, 분묘기지권 한번 보실까요? 공지. 분묘기지권도 나오긴 나올 건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공지가 인정됨으로, 공지 인정되는 것 맞죠입니다. 빈 땅에다가도 비석, 상석, 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성, 둔덕친다는 사성을 조성할 수 있으면 이상하죠. 그리고 평장이나 암장도 인정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엉뚱한 소리를 났습니다.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하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상이라고 좀 잘못 써졌는데, 자, 먼저 개인 묘지에 설치 면적, 개인 자연장지 그럼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개인 묘지에 설치 면적은 요거 제일 많이 물어봤고요. 얼마라고요? 30. 이하가 맞습니다. 30제곱부터 이하고, 그리고 가족 묘지는 얼마라고요? 배에. 100제곱부터 이하입니다. 여기도 이하고, 그 다음에 종중 문중 묘지는 얼마라고요? 1000. 자, 요 숫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쪽은 거의 안 나와봤는데, 개인만 나와봤는데, 다른 걸로 냅니다. 그리고 범위묘지는 이상이 맞는데, 범위묘지는 10만, 10만입니다. 자, 숫자 아래 이제 써놨으니까 꼭 그거, 자,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자연장지네요. 요런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종중문종의 자연장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면적도 벌써 이상하고요. 종중문종의 자연장지는 종중문종 묘지가 1000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자연장지인데,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아니, 여기입니다. 자, 먼저 이거는 종중문종 그냥 묘지입니다. 종중문종 묘지가. 근데 자연장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에, 그리고, 자,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사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종중문종 묘지 그러면 3번은 맞습니다. 달러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아, 그 아래 이제 해설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등기형 명의신탁은 등기형 중간생략 경기입니다. 신탁자가 사다가 수탁자 줬다. 수탁자가 처분해도 근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판례 바꿨다. 201호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다가 맞습니다. 바꿨어. 이자간. 이자간의 명의신탁, 이전연 명의신탁. 요 놈이 성립하지. 자, 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는 이제 오려 맞았죠. 여기는 오려 이제 판례 변경으로 맞았다. 이자간만 성립하고 나머지 삼자간도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4번은 5. 이제 판례가 바뀌면서 맞았다. 보셔야 됩니다. 5번 또 등기형이네요. 그럼 중간생략형. 등기형 명신탁 경우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다. 이거 아주 엉뚱한 소리죠. 신탁자에게 있으면 찾아올 필요도 없겠네. 국가가 막 탈세를 도와주네. 신탁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매도인. 그렇죠. 매도인한테 꼼짝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림도 생각나야 되는데.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금을 조각달 받아서, 그러면 돈 주고 계약형이네, 매수 명의로 등기된 경우, 근데 매도인 손이라고 해도, 거래한 전 생각 안 하려는가 봐요. 손이라고 해도 등기가 무효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럼 등기 유효. 그때 등기 유효입니다. 매도인 손이니까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검인을 받아야, 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검인 문제 꼭 자주 냅니다. 유상무상을 안 따져. 소유권이 넘어가면 바로 검인 받아와. 안 그럼 등기 못할 거야.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증여. 증여 정말 봤습니다. 아마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증여입니다. 자, 두 번째, 교환도 유상무상 안 따니까 소유권 서로 바꾸네? 받아. 판결도 받습니다. 판결물도 악용하니까 받아요. 근데 검인에서 아주 독특한 게 공유물을 쪼개기만 하는데도 공유물 분할도 그렇죠. 요것도 받습니다. 받는다. 자, 여기도 이제 뭐 정말 이유 없이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겁니다. 왜요?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경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매는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는 안 받아도 돼. 그 낙찰 금액으로 돈 낼 거니까 경매 빼라. 그러니까 받아야 하는 것은 경매만 빼야 됩니다. 다음 중에서 검인 안 받는 놈 찾아봐. 그러면 경매. 그냥 받는 거 찾으라고 해서 간단하게 낼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 저기 이제 중개 보수에서도 제가 설명드려봤네. 매도하고 임차를 할 경우에 매수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매수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대항령 아닌데 한
다음날 계속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다음날이 빠졌습니다. 매수 명의의 수익권 이전 등기 한 다음날 대항력이 새로 발생합니다. 정말 여기서 매도하고 임차 있을 때 그 사람은 상당히 불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계약서를 잘못 써주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이 수정 요구하여 신고한 경우 대항력이 인정된다고요? 아니요. 그냥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다. 그거는 인정되는 게 맞아요. 수정 요구했다. 수정 요구에서 그럼 누가 작성해서 냈냐고 그입니다. 거기는 임차인. 그 대항력이 없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이제 저 공무원 상대로 잘못 알려준 공무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돈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대항력은 없다. 대항력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시장 등이 직권 말소로 그입니다. 직권 말소로. 그 다음에 대항력이 소멸됐을 때 적법한 2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선의 제3자 대항할 수 없다고요. 대항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은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가 대항력이 없어요. 민법 교재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판례도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직권 말소되면 일단 소멸한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살려놓으면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판례가 엄청 기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11번째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하는 우주택은 연 몇 퍼센트래요? 연 10%, 12가 아니라.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더한 그랬습니까? 뭐 공단에서 저렇게 기억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니은은 3.5. 연 3.5입니다. 3.5%. 꼭 한번 잘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상가는 연 몇 퍼센트라고요? 연 12.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곱하라고요? 4.5. 좀 더 바로 계산해 볼 거예요. 4.5를 곱한 금액 중에서 아래 이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째는 보증금 3천만 원 지급했을 때 주택과 상가의 차임으로의 전환. 보증금 빼줬다 월세로 바꾸자. 월세로 바꿀 때 많이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환액은 얼마래요? 거기 이제 그 12번에 한번 박스를 좀 보실까요? 그러면 3천에다가 아까 1.75에다가 3.5를 보태면 5.25가 나옵니다. 그럼 5.25를 곱하고, 근데 이게 1년분이니까 나누기, 월세 그랬으니까, 월세로 바꿀 거니까 나누기 12까지 해야 됩니다. 요거 꼭 한번 본인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2,000 갖고도 해보고, 4,000 갖고도 해보고, 잘 안 나눠질 수 있어도 하여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를 보실까? 상가는 3,000에다가 1.75 기준금리를 곱하고, 요 놈이 2%로 달라지면 1하고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4.5를 곱하고, 그럼 여기가 또 1년분입니다. 나누기 얼마라고요? 12.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간다는 겁니다. 다음 중에서 2천인데 금액을 한번 찾아봐라. 옳은 금액 그거 옛날에 간단할 때도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 복잡해졌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증금은 저렇게 잡고 낸다는 겁니다. 13번 보실까요? 입찰 보증금은 신고한 금액이 10%라고 그럼 2억 5천을 신고하면은 최저가가 2억인데도 2,500 내겠네? 아니요입니다. 항고 보증금. 근데 항고 보증금 저렇게 또 내본 적이 있어. 둘 다 이렇게 나란히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 아니요. 낙찰 금액. 네, 뒤에는 낙찰 금액입니다. 낙찰된 금액에다가 10%를 납부를 해야 나중에 항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낙찰된 금액이 있으니까 그입니다. 먼저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고요.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그리고 항고 보증금 뭐다? 낙찰대금. 이 두 개 금액을 꼭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두 개 다 나란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 정도. 자, 그럼 이제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또 요약집도 나오고 할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가지고 오시면 이제 한번 점검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교재하고 이제 같이. 그리고 아마 5월 달에는 제가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도에도 이제 그것까지 딱 봐서 아마 많이 또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작년도에 다른 학원으로 뭐 비하면 좀 많이 합격자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공부 좀 빡세게 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다음 주부터 5월부터는 또 정리까지도 나오니까 꼭 자료 받으시고 못 받으시면은 꼭 사무실에서 꼭 받으셔가지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